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감사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우리 주님께서 귀한 은혜를 예비하시고 우리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을 드릴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해처럼 밝게 살면서 함께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온 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6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6장 1절로 11절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서 거주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의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비록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제단을 쌓고 말씀을 듣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한 감사를 담아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께 가까이 우리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할렐루야. 저는 이 시간 신명기 강의 34번째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드리십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기쁨으로 감격으로 감사로 드려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예배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게 되면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게 무엇이냐? 예배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인가? 모세는 그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배의 정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예배는 어떻게 드려져야 되느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우리가 성전에 나옵니다. 아니면 가정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예배를 드릴 때는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즐겁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경건해야 합니다. 예배를 경건히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는 경건하게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경직된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딱딱하고 굳어있고 경직된 것으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기뻐하고 기뻐하면서 그리고 즐거워하고 즐거워하면서 감사로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셨어요. 다시 오신다고 하셨고 다시 우리는 영화로운 몸으로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일어나서 우리가 영원히 거해야 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가족 중에 누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면 근심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치료를 잘 받아서 이제 퇴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면 온 가족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아파서 고통 중에 있어서 가족들이 마음이 아팠는데 건강해져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니까 온 식구들은 환영을 해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맞이하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구원의 기쁨과 감격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 그래서 즐거워하고 즐거워하면서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예요. 그리고 교회에는요 핵심이 뭐냐? 교회의 핵심은 예배입니다. 그것도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이제 많은 분들이 근심해요. 한국은 지금 코로나 이후를 어떻게 교회들이 대비할 것인가 비상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약 3개월 동안을 예배를 한국에서도 못 드렸어요. 거의 한국도 5월 말까지는 아마 예배를 못 드리는 것 같아요. 정상적인 예배가 드려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인터넷 예배에 빠져서 교회 안 나가도 된다, 우리가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이다, 그러면서 성전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한 어떤 그 많은 부분들이 지금 심각해지고 있대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한국은 많이 걱정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미국인 우리 순복음 타코마 제일교회는요, 저는 절대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 성도들은 성전에 나와서 언제 예배 드릴까 그것만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그 마음이 느껴져요. 그래서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가 3개월 동안을 교회 나오지 못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봤기 때문에 진정한 성전에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의 진정한 의미를 저는 더 잘 깨달았고 더 소중하게 예배를 여기고 있다는 것을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 주일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나의 모습도 한번 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주일 예배드리면 길어야 1시간 반입니다. 그런데 그 1시간 예배 동안 집중하지 못한 모습들이 있죠. 그리고 성도들과 예배 끝나고 나누는 교제 시간도 채 1시간이 못 돼요. 30분에서 길면 1시간이에요. 교회 안에 많은 봉사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봉사도 원망과 불평으로 하면 진정한 봉사가 아니에요. 봉사는 기쁨과 즐거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피곤하지도 않고, 그러면 지치지도 않고, 그 봉사하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죠. 감사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늘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사람은 경건의 모양을 보지만 하나님은 경건의 능력을 보신다. 경건의 모양은 외면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경건의 능력은 내면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예배를 잘 드린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예배를 잘 드린 사람은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인가, 내가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나의 행동이 어떻게 바뀌어졌는가, 그것이 사실 중요한 거죠. 내가 진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순종을 결단했어요. 그래서 기쁘고 기뻐요. 그리고 즐거워하고 즐거워해요. 그런데 내 말이 원망과 불평이에요. 분노고 짜증이에요. 낙심해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죠. 내가 진정한 예배를 드렸다면 기쁨과 감사가 내 삶 속에 충만해서 내 언어도 내 삶도 사실은 달라지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내가 정말 나의 신앙생활이, 내가 교회 나와 예배드리는 그 삶이 부끄러움이 없는 것인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얼굴이 밝고 환한 성도님들이 있어요. 얼굴이 진짜 밝고 환한 성도님들의 특징이 뭐냐? 예배자예요. 얼굴이 밝고 환한 성도는 너무나 예배를 소중히 여겨요. 그리고 예배에 나와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요. 그래서 내 환경이 어둡고 내 육체가 연약하고 내 삶에 문제가 있어도 이런 성도는요,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모세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면 이제는 유목민이 아닙니다. 이제 농사 짓는 거예요. 농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농사 짓고 추수를 해요. 그러면 모세는 뭐라고 해야 되느냐, 첫 것을 가지고 와서, 만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라고 오늘 성경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토지의 소산의 첫 것을 가지고 와라 그랬어요.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하고 합니다.
하나님은 첫것을 좋아하시네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10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의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토지 소산의 만물을 여호와께 가져왔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자, 가나안 땅에 와서 농사를 졌어요. 그리고 첫 열매를 거뒀어요. 근데 그 첫 열매를 누구한테 드렸느냐?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 드린 이유가 뭐냐? 출애굽 시켜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위해서 농사를 짓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의미가 만물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만물에는 첫 것에는 신앙이 들어있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3절 말씀 보면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이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야곱이 아들들에게 죽기 전에 축복해주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제일 맏아들 큰아들이 누구냐? 루벤이었어요. 근데 그 루벤은 축복을 하는데 내 능력이 다 맏아들에게 들어간다고 지금 축복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루벤은 야곱의 큰아들이고 레아에게서 낳은 아들이었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모든 능력은 큰아들에게 간다는 거예요. 장자에게. 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처음 것을 드립니다. 무엇을 드립니까? 하루의 첫 시간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죠. 그리고 한 주간의 첫날 주일입니다. 일주일의 시작은 월요일이 아니에요. 일주일의 첫 시작은 주일입니다. 주일.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주일을 첫 날로 드리느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뜻대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제가 살겠습니다. 그렇게 내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게 뭐냐? 첫 날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첫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새벽 기도고 그리고 주일입니다. 출애굽기 11장 4절로 5절 보면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도 만물의 역사였어요. 그 애굽의 바로왕이 완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내린 열 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너무 완악한 바로 굴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마지막 재앙이 뭐냐? 애굽에 있는 모든 짐승까지 다 모든 첫 것을 빼앗는 거였어요. 다 죽게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바로가 장자를 잃고 난 다음에 항복을 합니다. 항복을 해요. 야곱서 1장 18절은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려 하시려고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첫 열매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나도 우리 집에서 내가 예수를 처음 믿었다면 내가 만물의 만물, 처음 열매라는 거예요. 첫 열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가정에 두시고 사업장에 두시는 거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사업장에서 나밖에 없으면 내가 만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첫 열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좋은 영향력을 끼쳐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거죠. 복음의 영향력이 되는 거예요. 그게 첫 열매예요. 첫 열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로 20절 말씀을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땅에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자들이래요. 근데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첫 열매로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첫 열매가 되게 하신 거죠. 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처음 농사한 첫 만물을 드렸을까요? 바로 첫 열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자, 예배를 드릴 때 왜 우리가 곡식을 가지고 와서 감사 예물을 드려야 되는가? 이유가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유목민 생활하다가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바알신을 섬겼어요. 근데 그 바알신은 농사의 신이에요. 그래서 곡식의 열매를 주는 신이라고 그 이방 사람, 이방 족속들은 그 바알신을 섬긴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서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바알신이, 농경신 바알신이 이 열매를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그런 고백이 그 만물 첫 것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한다. 감사로 드리는 것이다. 이걸 고백하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헌금한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은 내가 물질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헌금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배를 즐거워하고 그리고 교회 생활을 즐거워해야 되는 것에 성경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라.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복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감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면 무엇을 감사라고 했을까요? 첫째로 크고 강하게 번성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라고 합니다. 말씀 보면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때 야곱의 가족 70명이 요셉이 애굽의 구무총리로 있었는데 요셉이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센 땅에 정착을 하죠. 그 고센 애굽의 고센 땅으로 갈 때는 70명이었는데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갈 때는 200만 명이었어요. 200만 명. 430명이 흐르자 70명이 440명이 흐르자 200만 명이 넘는 민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은 미약했는데 나중에 창대하게 된 거죠. 시작은 약했는데 나중에 강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번성하게 된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모세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지은 첫 농사의 열매 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고 창대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처음에는 가진 게 별로 없었어요. 처음에는 볼품도 없었고 그리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우리는 복받았습니다. 우리 주변에 힘들게 사는 분들이 있어요. 결코 여유 있고 넉넉하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 몸이 약하고 아파서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더 넘치는 감사를 해요. 깜짝 놀래요. 아니 지금 저분은 넉넉한 게 아닌데 가진 것이 많지 않은데 부족하고 뿐인데 저분은 건강치 못한데 근데 그분들이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더 넘치는 감사가 있어요. 그때 목회자는 너무나 감사하게 되죠. 그런데 반면에 너무나 많은 걸 갖고 있어요. 여유가 있어요. 넉넉해요. 부자예요. 건강도 있어요. 그런데 얼굴에는 굳어 있어요. 얼굴에는 기쁨이 없어요. 안타깝죠. 그래서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있는가. 내가 인생이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그것이 기쁨과 즐거움, 감사를 결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마이너스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플러스 인생이 돼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로 사랑하는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기억하게 돼요.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게 돼요. 그래서 늘 십자가 붙드는 플러스 인생으로 진정한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모세는요 애굽의 노예 세방시켜준 하나님께 감사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6절로 8절 말씀 보면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킴으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있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렀어요. 이제 요셉이 죽었어요. 그리고 요셉을 알던 왕들도 다 죽었어요. 이제는 애굽의 왕은 요셉을 몰라요. 그러니까 애굽의 왕들이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센 땅에서 번성하는 것을 보고 두려움을 느껴요. 그래서 이제는 그들의 자유를 빼앗아버려요. 노예를 삼고 중노동을 시켜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살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학대받으며 고통 속에 살고 있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해방시켜주세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스러운 부르짖음을 들었어요. 그래서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세워서 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라고 보내주신 거죠. 바로 애굽의 노예 세방시켜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지금 모세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도가 응답이 지연된다고 생각하면 느끼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기도했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많은 응답을 주시고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지 지나고 보면 다 깨닫게 되더라고요.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아무리 고통 속에 있고 힘든 상황에 있어도 내가 부르짖고 있었을 때 지금은 몰라요.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다 응답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많은 응답과 복을 주셨는데도 감사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하고 짜증을 부리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었을 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처음에는 감사했어요. 근데 1년 내내 만나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왜 고기를 안 주시냐고 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 굉장히 감사를 합니다. 그러다가 도움이 딱 중단되잖아요. 그러면 도움받았던 거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하게 돼요. 내가 기도했을 때 응답 주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함께 해주셨고 그리고 동행해 주셨다는 증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죄에서 용서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종노릇하면서 영원히 애굽 땅에서 노예살이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릴 때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적과 꾸리려는 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라고 말합니다. 9절 말씀 보면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적과 꾸리려는 땅을 주셨나이다.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바다의 모래처럼 거대한 나라를 이루게 할 것이다. 자, 이 약속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어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한 거 농사가 잘 돼서 소출이 많아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거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거죠. 그래서 예배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감사가 넘치는 것이 진정한 예배예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고 지금 노래하고 있어요. 기쁨의 근원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인 것을 지금 하박국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쁨의 근원을 엉뚱한 곳에서 찾아요. 그래서 기쁨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의 근원은 물질이나 환경이나 건강이나 어떤 조건이 아니에요. 진정한 기쁨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 진정한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잊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예배를 기쁘고 즐겁게 드리라고 말을 하면 어떤 성도님 중에 이렇게 말한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죽지 못해서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제가 기쁘고 즐겁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내가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었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로 살았다면 어떤 상황, 어떤 환경,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기쁨의 근원이 내가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육체적인 건강이 아니고 그리고 삶의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면 고난이 와도 상관없어요. 질병 가운데 있어도 상관없어요. 큰 문제가 내 앞에 가로막고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준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 왜 성경 말씀을 읽습니까?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읽는 거죠. 신앙생활은 딴 게 아니에요. 내가 세속적인 삶을 거부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세상이 바라는 대로 살지 않는 거, 세상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 거,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인 거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듣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사람들이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알아주는 거, 그게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죠. 내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몸부림치며 세상 속에 살아가는 모습,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 주 동안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근데 몸부림치면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나기 위해서 순종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열매가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합니다. 예배자는 예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리고 그 즐거움을 나누라. 예배를 드리러 오기 전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도 어디에 가 있든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내 삶의 현장이 고통이 있고 질병이 있고 삶의 문제가 있고 그리고 좋지 않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예배자로 살아가실 때 인생에 진정한 승리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설레임과 사모함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성전에 나왔다면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가 넘치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우리의 삶과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넘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내기 하여,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 하여 몸부림치는 신앙살이 되게 해주시고, 내 삶의 현장 속에서도 삶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붙들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가 두 달이 되어 갑니다.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예배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 가정제단을 쌓으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내가 드릴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신앙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죄에서 용서함 받고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내 말도 삶도 바뀌어지고 그 말씀 앞에 몸부림치며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되 내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에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담겨지게 하시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리고 삶의 현장 속에 열매를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리고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하고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 감사하고 이 넘치는 감사가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신종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는 지금 고통 중에 있습니다. 미국은 벌써 감염자가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사망자가 5만 5천 명이 넘었어요. 제가 금요일 날 말씀드렸는데 3일 만에 세상에 10만이 늘어났어요. 10만이. 하나님, 이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게 해주시고 종식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지나가게 해주셔서 속히 우리가 진정한 감사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비즈니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하여 환경적인 어려움도 겪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에게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속히 일상생활로 회복되고 경제활동도 회복되어지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도 치유받고 회복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모든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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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모세의 설교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가르쳐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항상 사모하게 해주시옵소서. 예배에 갈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시옵소서. 예배에 나올 때도 즐거워하고 예배를 드릴 때도 즐거워하고 예배가 끝났을 때도 즐거움으로 내 삶 속 삶 현장 속에 나아가는 복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드려지는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였습니까? 습관적인 예배였습니까? 종교적인 행위였습니까? 돌이키게 해주시되 우리는 내 삶에 어떤 열매가 없어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로 예배드리게 해주시옵소서. 하박국 선지자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구원 하나님으로 하여 기뻐하겠나라고 아버지 간직했던 것처럼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 고백도 아버지 하나님 어떤 삶의 환경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진정한 기쁨 있고 즐거움 있고 감사가 있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기 원합니다. 죄에서 종노릇하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새 생명을 얻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삶 속에 그쳐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행복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이 아무리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도 환경에 문제가 있어도 육체 질병이 있어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이신 은혜로 내 삶 속에 차고 넘칠 때 아버지 하나님 내 얼굴은 밝고 환해집니다. 내 심령은 평강이 넘쳐납니다. 오늘 십자가를 그래서 또 바라봅니다. 주신 은혜를 날마다 기억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드려진 예배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려진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진정한 감사가 담겨지게 해주시옵소서.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갈급함과 설레임으로 주 앞에 달려나와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진정한 예배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나의 가정에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면 나의 첫 열매된 것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해주셔서 또 다른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옵소서. 은혜 내려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전 세계 신종 코로나에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가 소멸되게 해주시고 종식되게 해주시고 속히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코로나는 많은 것을 묶었습니다. 모든 것을 정지시켰습니다. 그럼에도 그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깨달은 교훈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 기뻐하신 모습으로 이 세상 속에서 세속적인 신앙사활이 아니라 구별된 신앙사활 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주실 때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 아버지님 건져주시옵소서. 치유해주시옵소서. 깨끗게 해주시옵소서. 미국 땅에도 코로나가 속히 지나가게 해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100만 명이 감염되었습니다. 5만 5천 명의 사망자가 났습니다. 이제는 모든 코로나가 속히 그쳐지게 해주시고 소멸되게 해주셔서 미국이 안정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은 아버지 하나님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한 자릿수로 줄어들었습니다. 애국에서 오는 사람들만 이제 확진자가 나타나고 있고 아버지 한국 내에서는 확진자들이 점점 줄어들게 하시고 이제 한 자릿수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일상을 회복하게 되었고 이제 예배도 정상적으로 드려지게 하여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미국 땅에도 이러한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전 세계도 이러한 은혜가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푸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선교의 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되 모든 것이 정지되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있게 도와주시되 복음이 진보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복음이 묶인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속에서 더욱 큰 선교사님들 영성을 길러주시고 더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더 담대한 믿음으로 무장되게 해주시고 더 인내하고 소망하게 해주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새로워질 뿐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되어 더 복음이 왕성케 되어지고 더 복음의 놀라운 영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옵소서. 잘 견뎌내고 잘 버텨내고 잘 인내하게 해주셔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선교지의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선교지의 은혜 내려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동인들 삶의 현장을 지켜주시옵소서. 비즈니스로 여러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되 비즈니스도 경제활동도 풀려지게 해주시고 일상생활도 회복되게 해주셔서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옵소서. 은혜 내려주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도움는 손길이 있게 도와주시고 일하시는 역사에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모든 삶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이신 은혜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의 담대함을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결코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육체의 나가 만난 성도들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게 해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게 해주시고 깨끗함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피의 능력으로 깨끗함 받게 해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깨끗함 받게 해주시옵소서. 보배는 피의 권세로 깨끗함 받게 해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을 벗어버릴지어다. 병마가 소리치며 떠나갈지어다. 오늘 예수 이름으로 암 떠어리며 떠나갈지어다. 깨끗함 받되 건강하게 될지어다. 임파사람은 고침받게 될지어다. 백혈구와 적혈구 수치는 정상으로 돌아오게 될지어다. 난수암도 치료받을지어다. 방광암도 고침받을지어다. 자궁육종 세포암도 치료받았습니다. 식도암도 치료받았습니다. 갑상선도 치료받았습니다. 뇌종양도 치료받았습니다. 유방암도 치료받았습니다. 백혈병도 치료받았습니다. 혈액암도 치료받았습니다. 다시는 재발되지 않게 해주시고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육체의 약함도 다 벗어버리게 해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치유받게 해주셔서 깨끗게 내리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예수 이름으로 무릎관절염 치료받을지어다. 허리스크도 고침받게 될지어다. 목스크도 치료받게 될지어다. 오늘 예수 이름으로 방광염증도 사라지게 될지어다. 혈협착 증상도 고침받게 될지어다. 발목의 통증도 제거될지어다. 허리스크도 깨끗함 받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오늘 피의 능력으로 고쳐주시되 깨끗이 낫게 해주시옵소서. 아토피의 피부 염증도 사라지게 해주시옵소서. 턱관절의 통증, 염증, 아버지 통증도 제거되게 하시고 치아에 있는 염증들도 다 깨끗한 밖에 도와주시고 어지럼 증상도 다 물러가게 해주시고 심장도 튼튼해지게 하시고 간도 정상으로 회복되게 해주시고 위 염증도 다 제거되게 해주시고 소화불량도 고침받게 해주시고 통풍도 깨끗한 밖에 해주시되 건강해지게 해주시옵소서. 육체마다 새로워지고 육체마다 건강해진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 있든지 불꽃된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주의 약속의 말씀 굳게 붙들며 말씀에 순종하며 몸부림치며 신앙생활할 때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놀라운 치유 역사가 임하게 해주시고 깨끗함 받고 건강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하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은 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으로 수예배를 마칩니다. 우리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